자, 일기 신도시 그 평가 요 기준 요거 따로 제가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민동의에 대한 그 여부가 배점 중에 60% 크죠.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5% 정도 가점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 그때 이제 평가 기준하고 어떤 것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넘어갈게요. 임대 보증 체계에 대한 안정화. 요즘 빌라 시장 너무 힘들잖아요. 지금 보증가액 기준. 요게 이제 126% 캡.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%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90%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 견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140 곱하기 90 하면 126%거든요.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서 전세 과열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하는 데도 힘들고 비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으로 감정가 그 사용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사업지가 됐던 또는 그 임대인이 됐던 뭐 요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세에 좀 못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요것도 한번 좀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이제 비아파트 시장하고 요런 그 시장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형 아파트 지금 왜냐면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향후 2년 동안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벌써 지금 7월 정도 됐잖아요.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 준공되는 신축 소형 수도권 6억입니다.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. 그러면 취득세, 양도세, 종부세 요거 산정할 때 투자했을 때 세금이 중요하잖아요. 그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. 그리고 소형 기축 같은 경우는 향후 2년간 구입한 임대 등록 시에 적용되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소형 주택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면 향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것들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고 한국은행의 여러 그 금리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크거든요. 혹시 압박감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좀 감소가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. 이런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주택 가격이 좀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에 좀 더 강한 힘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압박은 그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좋은 전략으로 세우면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공급 개선에 대한 기대. 지금 공급 개선을 하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.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일어나면 2, 3년 안에는 점진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공급 물량들은 잘 나오는데 서울 안에서 이 공급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주택값이 무조건 떨어지냐라고 보는 거는 좀 뭐 올바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급이 늘면 주택값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이긴 한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공급 시장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한 10억 하는 동네에 5억의 그 공급되는 주택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. 근데 10억 하는 동네에 20억, 30억 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가격은 오르더라. 이런 것들이 상관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얼마나 주택이 어떤 공급이 일어나냐, 양적인 주택 공급이 일어나냐, 질적인 주택 공급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공급이 되는 것들에 그리고 향후에 분양 가격, 그 다음에 일반 공급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본다면은 그 단지가 됐던 그 인근 지역의 다른 부동산 자산이 됐던 투자 상품이 됐던 이런 상관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가격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들, 금리 뭐 인하, 뭐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로 그 우상향될 것으로 제가
앞에도 말씀은 드렸잖아요. 가격이 조정된다는 게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가능성. 그래서 호가를 가지고 집주인들이나 그 다음에 매도인, 그 다음에 임차인이나 매수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뭐 무조건 깎는다, 무조건 올린다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가격이 또 조정받는 그 급매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단지의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앞에서 전세 가격, 그 다음에 매매 가격, 이 처음 대비했을 때 6월달 대비했을 때 7월달, 5월달 대비했을 때 7월달 이게 점점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 지역별 안에서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경제 개발 동향들 이런 것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. 다만 이런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. 아까도 마이너스 국면이라는 게 하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미분양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방에서도 대도시권들, 지방 안에서 대도시권 안에서도 뭐 재건축 단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들이 뭐 꽤 괜찮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좋은 투자 전략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이 있다 그러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잖아요.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그 서울의 주요 지역하고 그 가격을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무조건 뭐 지방이 안 좋다 또 서울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양분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뭐 그 분당이나 또 과천, 그 다음에 광교, 판교 이런 것들은 서울의 주택가격보다 높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이 무조건 서울 뭐 천하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고려를 해보시고 또 GTX와 연결되는 곳들이 있잖아요. 뭐 파주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, 운정 뭐 이런 지역들도 잘 한번 보시면은 기회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. 다만 이런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뭐 눈이 하나보다 눈이 뭐 10개, 20개가 훨씬 더 낫잖아요.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그 방향들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 그런 방향을 설정을 못 하신다 하면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약간 좀 못 보는 곳들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라이브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. 항상 구독들 잘 해놓고 예전에 구독만 하셨으면 구독 말고 이제 알림 설정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졌으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